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정도 됐고요. 이제 계속 이제 밀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 오늘은 또 바람이, 동풍이 또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한 초속 5m 정도로 불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파도가 방파제 쪽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채비를 던지고 이거 낚시를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입질하는 어종도 거의 망상어가 대다수입니다. 볼락은 아직 입질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쪽 서쪽 바다는 생각보다 상당히 파도가 잔잔한데 낙엽 쪽에 이 부분만 지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더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님 지금 구멍치 낚시로 농어 잡았습니다. 사이즈는 한 30 정도 되네요. 와우, 엄청 큽니다. 목줄은 한 4m 정도 주고 낚시를 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집안을 차비로 바꿨어. 다시 낚시를 진행합니다. 완전히 그냥 망상어입니다. 망상어. 신기하네. 신기해.
아주 입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동풍이 잠잠해지가지고요 다시 여기서 우리의 진학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상하고 걸어가요. 오, 피아도 좋아요. 항상 지금은 꽃이 맛이 없었어요. 그죠? 네. 지금은 묵지 못하지. 지금은 맛이 태울 때에요. 살이 물러가지고. 겨울에는 그런대로 푸우고 맛이 없어요. 이놈도 지금 새끼가 하나 찼습니다. 저 정도 사이즈로 쫙쫙 올라와야 되는데, 그죠? 와, 신봤다. 올락 처음 잡았어요. 아, 축하합니다. 와, 오늘 놓쳐가지고 돌템에 들어간 거 건져냈어요. 너무 반가워요. 꼬다 놓쳐가지고. 예. 예. 잘했어. 자, 오늘 첫 볼락입니다. 야.
예. 이거 쓰세요, 이거. 일단 150. 얼마 안 되는 몇 톤짜리예요, 부족이? 후에는 2억, 밑에 1.5로 했더만. 1.5로 바꿔야 되겠네. 8km까지? 내 차도 데리고 온다고 봤는데. 씨발, 물고기가 아주 뭐지? 그렇게 안에 지네. 산이 높으니까 올라가요. 좀 낚았습니다. 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올라왔어요. 아, 그러십니까? 드디어 입질하는구나. 완전 들어갔어요, 지금. 예. 네. 잘하면. 아. 나는 낚싯대로 끄덕나왔나, 이 잡았어요, 이거. 잡았어요, 잡았어요. 완전 걸리지요? 예, 잡았어요. 아이고, 나는 낚싯대로 끄덕나. 쪽파 있네. 아, 쪽파. 쪽파이. 걸렸다, 이거. 덮댕이야. 이 새끼. 아, 이렇게 지금 얼마나 큰지 올라와요? 6m요. 그렇지. 예. 안돼, 안돼. 아이고, 살려줄게.